13강의 5번을 봅시다. 와이얼부터 시작하네. 와이얼. The globalized medium of television. 여기서 지금 미디엄 매체야. 매체.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화하는 텔레비전 매체는요. 지금 도움을 줍니다. 얘가 지금 그렇지. 5형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목적어. 이 Federation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이게 피파죠. 이 피파가 뭐 하도록 도움을 주니? Penetrate market all of the world까지 와이얼 절. 여기 동사 원형 왔고 help 동사는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혹은 to 부정사 둘 다 쓰이죠.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 와도 상관이 없고요. Penetrate는 뚫고 들어가다요. 그래서 이 피파가 이 전 세계의 시장에 뚫고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기는 했는데 이 피파야. 피파는요, met, 만났어. With the resistance in the USA. 미국에서는 저항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뚫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저항이 부딪혔을까? 그, the obvious reason for this is that. 그래서 이유는 대리아예요. 나오죠? 이제부터 이유가 몇 가지 나올 거거든.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일 거고. The United States is well served with. 그래서 보통 이렇게 serve 하면은 뭔가를 제공하다 라는 뜻이죠. 이거는 제공받다, 공급받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동이니까 잘 제공받고 있어요. 공급받고 있어요. 무엇을? Mainstream sports. 그러니까 주류의 스포츠를 잘 제공받고 있어. 사실 미국에서 진짜 인기 있는 스포츠는 농구하고 그쵸? 미식축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농구하고 미식축구 특히나 야구도 인기 있지? 야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제 뭐 이렇게 제공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인기 있으니까 피파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has little need for another. 그러니까 다른 그러한 스포츠에 대한 욕구 필요성이 거의 없대.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 두 번째 the USA also tend to opt for 뭐뭐를 선택하다 하잖아. 그쵸? 뭐를 선택했니? 스포츠죠. 스포츠인데 어디에서만 하는 스포츠야? Played only on a limited scale elsewhere 해서 뭔가 제한된 규모로만 진행되는 스포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제한된다라는 것은 국제시합 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하도 미국은 크니까 주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경기를 펼쳐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스케일로 하는 그런 스포츠를 선택을 한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American football, 미식축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baseball, basketball 이런 애들이 are 그 다음에 그렇지 unassailably 해서 논쟁의 여지 없이 American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가 진짜 논쟁의 여지 없이 미국적이고 그리고 end에서 문장 하나 더 나와. 이 국제적인 경기는 비교적 미니미스 의미가 없어. 국제적으로 뭔가 시합하는 거 얘네들은 별로 그닥 재미없어 한다는 거지. 자기네들끼리 노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러나 there is also 여기서 but은 사실 역접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강조 혹은 상황의 전환 이렇게 생각하면 돼. in addition 들어가도 상관없다. 또한 그러나 there is also the particular problem soccer present for television. 뭐가 있어? 사커가 이 TV에서 뭐하는, 야기하는, 여기서 present는 야기하다. 야기하는 그러한 문제, 특정한 문제가 있는데요. Which is driven by에서 뭐가, 그렇지. By television revenue in the USA. 미국에서의 광고 수입에 의해서 이게 drive 된다는 거야. 그래서 drive는 여기서 운영되다 정도 해석하고 있고요. 수동이니까. 그래서 TV 이제 USA에서는 광고 수입에 의해서 TV가 많이 이제 좌우를 하나 봐. 운영이 되나 봐. 그래서 TV에서의 광고 수입을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주 수입원인데 soccer is a flowing game이야. 사커 자체는 뭐야?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flowing game이라고 보시면 돼. 고작 얘네들은 45분간 계속 나눠서 전반 후반으로 나누죠. 그 안에 뭐가 없어. 45분 동안 타임아웃이 없어. 또 뭐도 없어. 그렇지. structured, 정해진 중단도 없어. 누구하고는 달라. 미식축구, 야구, 야구는 1회 말 해서 한 번씩 딱딱 끊어지잖아. 그때마다 뭐가 나가니? 광고가 나가잖아.
농구도 마찬가지야. 작전 타임 하고 얘네들도 1쿼터, 2쿼터, 3쿼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많이 끊어지니까 광고를 엄청나게 중간중간 넣을 수 있는데 축구는 그렇게 광고를 넣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더 Failed North American Soccer League. 그러니까 North America 북미 축구 리그가 있었나 봐. 근데 이게 Failed라고 보이죠? 또 실패한. 1960에서 70년대 실패한 이러한 서커 리그가 experimented 뭐 했어? 실험을 했대. artificial delay. 이제 인위적인 지연을 했다는 거네.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광고를 넣으려고 일부러 끊어보기도 하고, 뭐 작전 타임을 주기도 하고, 플레이 하면서. to accommodate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그렇지, 수용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야? 텔레비전 커머셜을 그 안에 중간중간 넣으려고 인위적으로 딱딱 끊기도 해봤는데 the result was unsatisfactory.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나라야? Where soccer is played. 그래서 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커머셜 텔레비전 캠페인은요 have to content themselves 해서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만족한대. 그죠? 근데 뭐에 만족해야만 해? Before and after the action at the halftime에서 시합 전후에 그 다음에 하프타임에 하는 광고에 만족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만족해야지만 축구가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축구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내용 정리를 하기 전에 4번 문장은 이게 전환되는 부분이라서 문단삽이 괜찮을 것 같고 빈칸으로 가보면 이 부분이나 혹은 요 부분, 이 부분은 빈칸으로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문장 삽입하고, 빈칸을 했으니까 어휘로 한번 가볼까? resistance라는 어휘 괜찮고, limited, meaningless. 그 다음에 artificial delay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 다음에 accommodate라는 단어도 괜찮고, 마지막에 이 부분도 빈칸 괜찮을 것 같고요. 어법으로 가면 여기 where, 관계부사 where, 완전한 문장 나오죠? 그래서 앞에 있는 countries 꾸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대기대명사 나오는 거, structured PP 형태에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동사 원형 나온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피파가 미국 시장을 진출을 실패한 이유가 세 가지 있죠. 주류 스포츠, 잘 공급되어 있고 제한된 규모의 스포츠를 선택하고 광고 수입으로써 그렇지. 축구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죠.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3강의 6번을 봅시다. 더 퀘스천이 좋아요. 질문이 있어. 오브 뭐에 관한 질문이냐? Whether fish feel pain? 그러니까 누구냐?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And respond to stress.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처럼 우리처럼 뒤 to 대동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처럼 fish도 이런 것들에 다 반응을 할까에 대한 퀘스천이지. 이게 has been an issue of heated debate. 히티드 잘 나오네. 이런 뜨거운 열띤 논쟁의 주제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고통을 느낄까 안 느낄까 계속 이제 물어볼 순 없으니까 피쉬한테 이거를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the main reason for the opposition 이 반대측이야. 고통 느끼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반대측의 주요한 이유는 is because 뭐 때문입니까? huge commercial interest야.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상업적인 이익 때문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arvesting fish from the wild 야생에서 우리 물고기 이렇게 잡잖아, 포획하잖아.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이 동물 보호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fish를 함부로 그렇게 포획할 수 있습니까? 얘네들 다 고통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이 포획하는 입장에서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니? 얘네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포획해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거지. 이유는 하나야. 상업적인 이익 때문이죠. 근데 그러나에서 내용 바뀐다. 그러나 there is no doubt. 대디아에 뭐가 없어요? 그렇지, 의심이 없어요. 이 대신 사실 앞에 있는 이 다우과 뭐를 동격을 이루는 동격의 대시야. 그래서 뭐에 의심이 없냐면 fish are highly intelligent animals. 얘네들 굉장히 지능이 높은 애들이야. Their behavior suggests they are sentien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보여줍니다. 무엇을 테디아를 그들이 센티언트라는 거죠. 지각이 있는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고통도 느끼고 지능도 있고 얘네들도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뭐는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to gain an unbiased account of pain perception. 이러한 unbiased라는 편견 없는 설명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편견을 갖지 않고 내가 진짜 이 상업적인 이익을 얻을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편견 없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대한 그거를 얻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가주어 진주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turn to 의존해보자. evolutionary theory에서 이 진화 이론의 의지를 한번 해보는 것은요.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turn to 하면 의지하다. depend on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 turn to, depend on 알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진화 이론을 얘기해 볼 건데 it is clear from comparative psychology and physiology and molecular studies that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또 뭐야? 가주어야. 그럼 여기 있는 대절이 뭐겠어? 진주어겠지. 분명하다. 데디어가 분명해. 근데 뭘 통해서 분명합니까? Comparative Physiology는 비교 생리학이야. 그다음에 Molecular Study는 분자 연구죠. 비교 생리학이라는 것은 이 생리학 자체가 이 신체를 다루는 거잖아. 근데 이게 동물의 신체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신체, 동물의 신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 생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나 봐. 이 연구를 통해서 이 학문을 통해서 데디어가 분명하대. Pain Receptor는 고통을 수용하는 고통 수용기. 통증 수용기라고 하자. 고통 수용이 좀 없어 보였어. 통증 수용기. 근데 인간한테 있는 이 통증 수용기가 are almost identical, 똑같다는 거죠. To those found in fish에서 누구한테서 발견돼? 이 fish한테서 발견돼? 이 도우즈하고. 이 도우즈는 누가 봐도 뭐겠냐? 그죠? 이건 pain receptor겠지. 당연해. 당연한 거지. 미안. 그래서 피쉬에서 발견된 이 통증 수용기와 인간한테서 발견된 통증 수용기가 같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분자 연구나 비교 생리학으로부터 분명히 알수 있다는 거죠. 또 this should come as no surprise because에서 이게 this가 가리키는 거야 뭐야? 앞문장이잖아. 인간의 통증 수용기와 이 피쉬의 통증 수용기가 같다라는 거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래. Because we inherited them. From our fish ancestor. 우리는 그것을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지? 이 물고기 조상으로부터 그것들을 물려받았거든요. 뎀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도 페인 리셉터죠. 누구한테 받은 거야? 그렇지? 물고기 조상들로부터 통증 수용기를 물려받았대. 이거는 진화론상에서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됐나 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similarly 해서 나오죠. 호르몬이야. 호르몬인데 involved in에서 나오죠. 뭐하고 관련돼? Stress responses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이러한 호르몬이 are very similar,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Across all vertebrate 하면은 척추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호르몬도 척추동물이 거의 비슷한데 fish도 척추동물이로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it would be fair 해서 가조 진주 다시 한번 나오고 토부정사하는 게 fair 뭐야? 그래, 공평할 거야. 뭐라고 지금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되냐? 대 이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좀 공평할 거야 라면서 페인과 스트레스는요, 고통과 이런 스트레스는 누구한테서 발견되는 거야? 척추동물에서 발견되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is very similar, 매우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highly conserved phenomenon에서 꽤잘 보존된 현상이라는 거지. 꽤잘 보존된 현상이라는 것은 진화론상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고통과 스트레스는 계속 잘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죠. 이게 뭔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없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잘 보존이 되고 아직도 우리의 유전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장 이제 정리해보자. While there are those who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Argue that 대디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명사절 접속사 대지고 psychological aspect가 주어야 고통의 이러한 신체적인 면은요. 그죠? 아니요. 이거다 psychological이니까 심리적인 면이 may differ between animals. 동물마다 좀 달라요. 이 고통을 느끼는 심리학적인 부분이 이 동물마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while절은 이렇게 잘 바로 묶어야 돼요. 왜냐면 주절이 더 중요하니까. This is also highly unlikely. 꽤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가능성이 낮아. 이유 다시 한번 가자. Since the physical detection and emotional response에서 이러한 신체적인 감지와 감정적인 반응이죠. 신체적인 감지와 감정적인 반응, 뭐에 관한, 이러한 고통에 관한 이런 것들이 evolved, 뭐 했어? 진화했대. 진화를 했죠. 나란히 진화했어. 이 side by side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같이 진화했다는 거야? 감정적 반응과 신체적인 발견, 감지, 이게 나란히 발견이 됐고, 이렇게, 나란히 진화가 되면서 with the expressed outcome, 발현된, 얘도 피피언테다. 이게 바로 발현된 outcome,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결과로 나오냐? Being the long-term avoidance of potentially dangerous stimuli. 즉, 잠재적으로 좀 위험한 자극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려고 해? 기피하고 회피하려고 하죠. 그쵸? 그게 바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진화론상에서 계속 이 신체적인 감지가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가 때려서 아프려고 해. 그럼 그게 감정적인 반응도 함께 나타나거든. 속상해, 아파. 심리적으로 많이 아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계속 진화를 해오면서 이 잠재적인, 이게 발현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건데, 이제 그런 자극만 봐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기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위드 분사 보면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고,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여기 ing 형태 오거든. 어차피 비동사는 수동이 못 오니까요. ing 형태 그대로 써야 합니다. 네, 처음부터 나올 거 다시 한번 짚어보자. The question of whether, whether는 이렇게. 그렇지, 명사절에서 뭐 인지 아닌지로 쓰이죠. 뭐 인지 아닌지. 명사절로 쓰이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두는 대동사야. 우리 앞에 있는 feel부터 respond to stress까지 두로 봤고요. 여기까지 가로 묶었더니 has been 나오죠. 얘도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누가? The question이 주어고 has been 동사다. 오케이. 그다음 because of. 그죠? 얘는 명사 형태에 뒤에 들어가고 있지 해서 나오고 있고 이 that은 동격의 that입니다. 동격의 that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those는 pain receptors 맞는 거고 얘는 found는 pp 형태로 앞에 있는 those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with 분사구문 나왔어. with 나오고 the expressed outcome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being 형태 나와 있습니다. expressed outcome과 being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형태 나오죠. 그래서 being까지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볼게요. interest 이익이죠. interest 그 다음에 highly intelligent에서 fish가 지능이 꽤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sentient 뭐도 있어. 지각도 있고요. unbiased account에서 뭐 하는? 그렇죠. 그 편견이 없는 설명. 편견이 없는 설명에서 unbiased. 그 다음에 identical 들어가 있죠. 같다라는 거죠. 뭐하고 뭐하고 같아. 인간한테 있는 그 페인 리셉터하고 피쉬한테서 발견되는 페인 리셉터하고 또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사실 우리가 피쉬 앤세스터의 뭐야? 그 지구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물려받았대. 사실 인간보다 피쉬가 더이 지구상에 존재했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시밀러라는 어휘. 여기 또 하일리 컨저브드 또 중요하고요. 얼라이클리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고. 어보이던스와 덴저러스까지 어휘 체크하시고 만약에 문장 삽입 나오면은 어디가 좀 나올 것 같냐면요 6번 문장하고 그다음에 5번 문장 이두 문장이 삽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빈칸으로 나오면은 그렇죠 evolutionary theory 어디에 그렇지 진화 이론에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뒤에 그래서 진화 이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very similar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빈칸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질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선생님이 잘 정리했으니까 정리한 것도 잘 보시고요. 13강 7번을 봅시다. 로케이팅부터 시작합니다. 로케이팅은 사운드 리즌. 그 소리의 근원이죠. 근원을 찾는 것은 동명사 주어야.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는 거야. 그 소리의 근원을 찾는 것은요. is an important part.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어디 있어서? auditory 중요하죠. 청각을 라는 뜻이고, 청각의 인지에서, 청각의 인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 그래서 auditory perception을 그냥 우리는 청지각이라고 부른대, 청각의 지각을 청지각이라고 부르나 봐. 오케이. 그래서 어떤 소리의 근원을 정확하게 찾는 것은 청지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in audition이니까, 오디션 자체가 듣다라는 뜻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들을 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듣기를 할 때, 듣기.
So 들을 때 이렇게 해석하자. 들을 때 The sensory receptors do not code where event occur 해서 sensory는 다, 그, 이 지각이 그 감각이잖아. 감각의 수용기는 뭐 하지는 못해. 부호화하지 않는데. 딱 들었을 때이 듣는 감각은 어디서? 귀에서 이제 감각을 수용을 하잖아. 근데 이 귀는 정확하게 코드 무엇을 보호하지 못하냐면 분사 주어 동사 간접문 형태 나왔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지,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지를 센서리 리셉터가 정확하게 코드 보호하지 않아. 안 한대. 대신에 the brain integrates에서 뇌는 통합을 한대요. The different sensory information 이렇게 다른 감각 정보를 통합을 한대. 뇌가 다른 감각 정보를 통합을 하는데 어디서 들어오니? 그래서 coming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information 꾸며줍니다. 각각의 두 귀에서 들어오니 그 감각 정보들을 뭐하니? 통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 수용기가 정확하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누가 해준다? 뇌가 대신 해준다. 뇌가 이 정보들을 통합을 우선을 한대. 그러면서 much of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auditory localization 주어가 누굽니까? 하면은 much of는 뒤에는 명사의 수일치니까 understanding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그 리서처들의 understanding은요 이해죠. 특히나 뭐에 대한 이해야? auditory localization이니까 이렇게 청각의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이 조사자들의 이해 중에 많은 부분이요 has come from 어디서 오냐? examine barn owl, barn owl 외양간 올빼미래.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외양간 올빼미를 연구를 하면은 그러한 조사가 좀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동격이다. nocturnal bird에서 야행성인가 봐. 그죠? 야행성 조류. 그러면서 후즈 나왔지요. 뭐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야.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bird 꾸며주죠. Whose finely tuned hearing helps them locate their prey 해서 그 새의 항상 소유격 할 때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 야행성 조류의 finely 하면은 정교하게 그래서 이제 부사가 형용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꾸며줘. 아주 정교하게 맞춰진 그죠? 조정된 청각이.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정교하게 맞춰진 이러한 hearing 청각이 도움을 줍니다. 무용식이죠? 그들이 뭐할수 있도록 찾도록. 그래서 help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 나오니까 locate도 괜찮고 to locate도 괜찮고 앞에도 locating 나왔는데 사실 locate가 동사로 쓰이면 찾다로 해석해야 되거든. 그럼 그것들이 그들의 prey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댐은 누구를 얘기할까? 그치 외양간 올빼미들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 청각이 외양간 올빼미들이 그들의 먹이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외양간 올빼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서 이제 내용이 앞에 내용을 역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내용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사실은 In a dark laboratory 하면 아주 어두운 그런 실험실이잖아. 그럼 아주 어두운 실험실에서 이 외양간 올빼미는 can locate 찾을 수 있어. 마우스를 뭘 통해서만 찾을 수 있대. 그치? Hearing 청각을 통해서만으로도 시각도 아니고 청각을 통해서만으로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청각만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 찾지? A barn owl use two cues. 두 가지 큐를 사용을 한대.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찾기 위해서 사운드, 소리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사용하는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the time, the sound arrived in each yea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sound's intensity in each year. 해서 첫 번째는 소리가 들어오는 시간이야. 시간. 근데 사실 귀가 두 개니까 우리가 이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에 들어오는 게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각각의 귀에 들어오는 도착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각 귀에 들리는 소리의 강도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귀가 두개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에서 들리는 거면은 오른쪽 귀에 먼저 오겠죠. 그쵸? 그러면서 unless the sound comes from exactly in front or in back of the owl 해서 unless니까 이분 아시죠? 뭐 하지 않는다면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in front 앞에서나 혹은 정확하게 그 올빼미 뒤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앞하고 뒤는 양쪽 귀에 동시에 들어올 거 아니야. 정확하게 내 앞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내두 귀에 동시에 들어온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it will reach one ear first. 당연히 그 소리는 is in the sound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 소리는 한쪽 귀에 먼저 도달할 거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조금만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에 있는 귀들은 당연히 왼쪽 오른쪽 그쪽 방향으로 먼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whichever side에서
뭐야? 그렇지. 복합관계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자. 어떠한 사이즈? 어떠한 쪽에서 it comes from? 그 소리가 오든지 간에. 당연히 뭐가 존재? 시간차가 존재하죠. It will sound softer on the other side. 당연히 먼저 도착한 쪽 말고 다음에 도착하는 쪽은 좀더 소프트하게, 그죠? 소프트하게 반대쪽엔 더 약하게 들리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the owls had act earlier as a barrier. 그러니까 왼쪽에 들어오든지 오른쪽에 들어오든지 이 올빼미의 머리가 뭐가 되는 거야? 장벽의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왼쪽에 먼저 들어오면 오른쪽에 들어오는 소리는 좀더 약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differences, 차이점이죠. In timing and magnitude. 이러한 시차와 시점과 시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에서 이런 차이가 are, 뭐야, minute, 미세하대. 미세해. 근데 but not too small for the owl's brain to detect and act on 하니까 지금 여기도 투투 형법이거든. 뭐할 만큼이야? 그것을 detect, 감지하여 행동할 만큼은 작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작지 않으니까 뭐할수 없다. 그렇지. 디텍트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래, 이걸 투투용포라고 보는 것보다 그냥 not too small 작지 않대. 투부정사 나와 있고요. 앞에 for the owl's brain 해서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나와 있죠. 이 올빼미의 뇌가 탐지해서 행동할 만큼은 작지 않다는 거야. 너무 작진 않대. 감지할 만한 수준이야. 누가? 올빼미의 뇌가 감지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과 소리의 차이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져? 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루도. 루도 들어갔다. Humans' ears are not as finely tuned to the location of sound as owls are. 해서 뭐이긴 하지만 인간의 귀는 are not. 뭐하지 않아? As 원급 비교야. So finely tuned. 아주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요? To the location of sound. 이 소리의 위치에 아주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어디 올빼미니? 무슨 올빼미였지? 외양간 올빼미만큼 인간의 청각도 뭔가 그렇게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뇌는 사용합니다. 정보를 from the two ears similarly. 비슷하게 두 귀에서 오는 정보를 부호화하고 사용을 한대. 인간도 올빼미만큼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두 귀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주제이고요.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 타이밍하고 매그니튜드. 이 부분 어디 들어가 있었어? 그렇지. The time the sound arrives in each ear. 이 부분과. 그 다음에 the sound's intensity in each ear.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 빈칸으로 괜찮을 것 같고. 6번 문장하고 this difference 9번 문장의 문장 삽입도 괜찮을 것 같아. 연결사도 괜찮으니까 연결사 체크 잘 하시고, above로만 보면은 where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형태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whose는 소유격 관대죠. 소유격 관대는 시험에 나올 만해요. 그다음 데미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얘네들을 가리키는 거고, 동사 원형 토부정사 둘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여기서는 이 are 얘도 대동사야. 대동사는 잘 나오니까 대동사 체크하시고, 어휘로 가면은 similarly 괜찮고, softer 괜찮고, barrier는 obstacle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 혹은 그치 장애물 이란 뜻이고요. unless 중요하다. if로 나오면 한 뒤에 not이 붙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integrate까지 오디션 들을 때 여기까지 어휘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봅시다. 8강의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Money represents purchasing power. 돈이라는 건 뭐야? 구매력을 나타내. 그래, 구매를 할수 있냐 없냐 이거 나타내죠. A person who has money. 돈이 있는 사람은 can purchase goods or service. 돈이 있으면 당장 물건 사고 서비스 받을 수 있죠. 뭐 맛있는 거다 먹을 수 있고 당연한 소리야. 그러면서 if someone does not have money, 돈이 없어. 어 슬퍼. 근데 wants to make a purchase. 근데 뭔가를 사고 싶어. 돈이 없는데 사고 싶어. She can rent purchase power by borrowing 해서 구매력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뭐해서요? 대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대출이 카드지. 그래서 카드 사용해서 물건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카드 값은 내년에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 거고, 미리 땡겨 쓰는 걸 우리는 대출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if someone else 누군가가 has money now 돈이 있어. 그리고 is willing to postpone purchase to the future 돈이 있는데
뭔가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아, 귀찮아, 귀찮아. 그냥 다음 달에 살까? 미래로, 다음 달로 미뤄. First 폰. 기꺼이 미룬다면, he can rent out purchase power 해서, rent out이야, 여기서는. 그치, 이거는 빌려주다야. 빌려줄 수 있어. 내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당장 뭐안 사면, 그 돈, 동생한테 잠깐 쓰라고 빌려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렌트하고 렌트아웃은 다르다. 렌트하면은 이거는 빌리다고. 렌트아웃은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note carefully the role. 그래서 역할을 주의 깊게 보자. played by the interest rate here. 이 이자율이지. 이자율이 하는 역할. 이걸 한번 여기서 자세히 봐보자는 거죠. 아마도 the willingness는 기꺼이 뭐뭐 하는 거죠. 토부 정사가 willingness 꾸며주고 있고, 미래에 어떤 구매를 미루는 것. 미래로 기꺼이 내가 어떤 것을 안 사고 구매를 미루는 것은, 그래서 willingness는 기꺼이 하기, 기꺼이 하는 마음, 요 정도로 해석하면 돼. 기꺼이 미루는 그 마음은 is a function of the reward, 함수 관계야. 근데 보상의 함수, 보상, 즉이 보상이 이율이라는 거죠. 이율의 함수 관계에 있는 것 같아. 보상이 이율이라는 거야. 내가 기꺼이 지금 물건을 안 사고 돈을 아껴놨다가 이 돈을 동생한테 빌려주는데, 동생이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하나 줬어. 그럼 나는 그 돈을 빌려주고 어느 정도 기프티콘으로 이자를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가 따라오는 거야? 보상이 따라오는 거죠. 그쵸? 특히나 the higher the interest rate, 내가 받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교급 나오죠. 그러면서 얘는 해석 안 해도 될것 같아. 얘는 그 뭐니? 라틴어로 이 뭐가 변함없다면, 다른 사정이 변함없다면 이란 뜻이고,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으면 the greater the reward. 당연히 이자율이 높으니까 내가 받는 보상이 더 높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the greater the willingness to 더 커. 기꺼이 미래로 뭐 하려고 하는 그 purchase를 미루려고 하는 그 기꺼이 마음이 더 커져.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아유 안산 김에 한세달 정도 안 사. 5달 더 미뤄. 왜냐면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이 더 커지죠. 그러면서 포스트폰까지, 아니구나. 여기서 묻지 말고 여기서 묻자. 그래서 포스트폰과 랜드가 병렬입니다. 그래서 in the present, 현재 그것을 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겠죠. 랜드하고 아까 렌트아웃하고 똑같은 거야. 랜드하고 렌트아웃. 둘다 뭐야? 빌려주다. 그래서 이자가 더 크면 클수록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오케이. Similar reasoning applies on the borrowing side. 비슷한 이유가, 추론이 돈을 빌리는 사람 쪽에서도 작용을 한대. 돈을 빌리는 사람도 비슷한 추론이 가능한데. We can think of someone.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야? Who wants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but is short of니까, be short of니, 뭔가 부족한 상황이야. 뭐가 부족해? Necessary fund. 그래서 지금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네. As having,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think of 나오고 A as B야.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지금 당장 굿즈나 서비스를 원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 지금 돈을 빌려, borrow now and purchase now. 지금 사, 오케이? 아니면 두 번째, save now and purchase later. 지금 조금 아껴놨다가 나중에 사.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죠. 그러면서 because the willingness to 부정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to borrow. 그래서 빌리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depend on the cost. 그죠? 비용에 달려있죠. 무엇보다도. 비용에 달려있다는 것은 돈을 빌리면 그만큼 우리는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돈을 빌리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이율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we can conclude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생각할 수 있어. The higher the interest rate. 이렇게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less attractive option 1. 선택권 1은 좀덜 매력적이야. 이율이 너무 높으면 사실 지금 당장 사서 돈을 빌려서 사려고 하는 마음은 좀덜 매력적이겠지. 대신에 옵션 2는 좀더 매력적이야. 그죠? 왜? 아, 좀 기다리면은 내가 그만큼 이율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옵션 2가 좀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결론 낼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보자. 뭐 나올 만한 어휘가 많네. 렌트 빌리는 거죠. borrowing 대출, likewise 마찬가지로
willing to postpone 미루려고 하는 거죠, 미래로. 그러면서 daddy 이제 다시 말해서 더비더비 계속 나온다. The higher, the greater 해서 더비더비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short 엄마가 부족한. 그다음에 비용에 따라 달려 있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비용은 사실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자율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더비더비 나왔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옵션 1은 덜 매력적이고 옵션 2는 좀더 매력적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문장 요 정도로 문장 삽입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문장 삽입만 체크하시면 삽입하고 어휘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은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